역사 1강이에요. 자, 1단원에, 그치, 단원이 1단원이에요. 문명과하고 고조선 나오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인류의 출현, 그 다음에 천사문화, 구석기, 신석기를 보는 거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사의 의미 한번 보도록 하자. 역사의 의미. 역사가 뭐냐? 역사는 크게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객관적이죠. 근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들은 누가? 역사가가 기록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역사가가 선택해 가지고 기록하잖아요. 어때요? 내가 기록할 때 나는 뭐 A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기술할 수도 있고, B 역사가는 뭐나이 새끼 정말 싫어 이러면서 막 빼먹기도 하고 막 그지 나쁜 놈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기록자나 역사가가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이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이다라는 거꼭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맞죠? 다음에 사료랑 역사가가 있어요. 사료는 옛날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사료라고 그래요. 사료는 유물이 있고요. 유적이 있고요. 문자 기록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유물, 유적, 문자 기록. 유물은 내가 훔쳐갈 수가 있어. 들고서. 이 고려청자야. 이런 거 들고 갈수 있잖아. 그지? 근데 유적은 불국사야. 들고 갈수 있나? 못 들고 가죠. 그죠? 그런 거. 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이 유적이라고 보면 될 거야. 집터, 무덤, 성. 그지? 절.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사료가 저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랑 역사가는 다양한 이런 사료를 수집하고 탐구하고 분석해가지고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뭐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저 밝혀낸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쓰는 사람이 역사가예요.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를 쓰는 사람, 역사가. 사료, 역사가를 봤어요. 그 다음에 선사시대랑 역사시대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던 시대. 역사시대는 문자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문자로 기록을 남기겠지. 그지? 우리 구석기대 시대 사람들이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어. 그지? 기록이 없어서 뭘 봐야 돼? 이 사람들이 쓰던 돌도끼를 보고. 그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 유물이나, 그지? 문자 기록은 빠지는 거야. 이 사료 중에서. 사료 중에서 유물과 유적으로 어떻게 유추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역사시대는 어떻게? 유물 유적도 보고, 문자 기록도 보고. 그지? 다 보고 연구하면 돼. 그지? 이건 맞는 것 같아. 저건 틀리는 것 같아. 그지? 기록을 보면 됩니다. 역사 학습의 목적. 이것이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오죠. 역사 왜 배우는 거야? 진짜. 현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현재를 바르게. 삶의 지혜랑 교훈도 습득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그지 발전된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고요.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계속 쳐들어왔어, 안 쳐들어왔어? 일본 놈들도 계속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그럼 앞으로는 안 쳐들어올까? 그지? 맞죠? 그냥 요새는 민주주의랑
자유세계야? 싸움질 안 하고 그냥 그런 것만 있나, 요즘은? 아니죠. 그 중동에서 테러를 많이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왜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할까? 그 사람들 정신 세계가 아주 이상해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취미라서 목숨 걸고 그렇게 폭탄 테러를 할까 과연? 이유는 있겠죠. 반드시. 그지?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내가 말해주기는 힘들겠지만 이유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지? 이유는 있는 거야. 그지? 그런 역사적 사고력하고 비판력을 기르려고 배우는 거예요. 응? 왜 목숨 걸고 테러를 하겠어? 이유는 간단하지. 그에 상응하는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 당한 나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지렁이가 꿈틀한 정도예요. 그죠? 맞죠?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자, 우리는 역사의 의미랑 역사학습의 목적을 봤어요. 그죠? 인류의 출현 볼게요. 인류의 출현과 진화를 볼게요. 인류의 출현, 인류 진화에 있어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여기 있는 사람이네요. 호모 사피엔스의 한 종류로 보는 관점도 있대요. 이때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로 표현한대요. 일단 그건 다 놔두고 일단 인류를 봅시다. 인류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우리들 두 발로 걷죠. 그죠? 두 발로 걸으니까 어때요? 머리가 커지죠? 그죠? 여기서는 머리에 겉에 게 아니라 이 뇌에, 두뇌에 용량이 커요. 사람은 상당히. 이 체구에 비해서 뇌의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그 cc로 따져요. cc로. 밀리리터 cc 뭐 이런 것처럼 부피로 따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두뇌 용량이 두 발로 걷다 보니까 두뇌 용량도 확대되고 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고요. 언어도 사용하고요. 불도 사용합니다. 알겠죠? 인류의 특징이 뭐야? 불, 도구, 언어, 두 발로 서서 걷고 두뇌 용량하고 지능이 발달해 있다. 인류의 진화 과정 볼게요. 말들이 좀 낯설죠. 네 가지가 나왔죠. 그죠? 네 가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수험생이잖아요. 딱 부담스럽잖아요. 이 연도도 나오고 특징이 나왔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좋겠죠?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외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오래된 사람을 봅시다. 제일 오래된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얘는 그냥 두 발로 서서 걷는 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다. 다른 거에 대한 말은 없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도구랑 도구를 그러니까 도구랑 두 발이다. 이거는 씨 완전히 침팬지 수준인데. 그지? 맞죠? 맞잖아요. 그죠? 복잡한 도구도 아니고 간단한 도구랑 두 발. 완전히 뭐 진짜 그지? 침팬지 수준이네요. 그죠? 그 다음 사람이 호모 에렉투스예요. 약 180만 년 전이에요. 뭐를 사용했어요? 아까 도구는 첫째 번 사람이 사용했어. 그지? 두 번째 사람이 뭐를 사용해요? 불. 언어 이걸 사용했어요. 세 가지를 다 사용하네, 그지? 호모 에렉투스는 베이징 중국이죠. 자와 어디죠? 인도네시아 자와섬. 요섬. 이섬.
인도네시아가 요렇게잖아요. 요렇게. 그지? 요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베이징은 여기고, 그지? 베이징은 여기. 이 베이징에서 났기 때문에 그냥 베이징인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발견된 그 해골 바가지는 우리 뭐라고 그래? 자와인이라고도 하는 거야. 알았지? 거기서 발견된 거. 뭐라고? 삐징인하고 자와인은 뭐라고? 호모 에렉투스다. 얘네는 뭐를 했다고? 언어랑 불을 사용했다. 당연히 도구랑 두 발로 걸었겠지. 그거는 응? 이 먼저 하던 사람이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40만 년 전이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말이 어렵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시체를 매장합니다. 시체를 매장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시체를 매장한다라는 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 부모를 사랑 안 하냐? 동물들은? 사랑하는, 그지? 동물들도 많죠? 포유류 같은 것들은, 맞아? 맞잖아, 그지? 오, 개는 그 땅을 못 파? 더잘 파지? 그리고 시체 정도는 묻을 수 있지? 그 정도 능력은 있어. 더 잘해, 그지? 더 잘해. 할 의지가 없는 거야. 할 마음이 안 나서 못하는 거야. 뭘 이렇게 자기 엄마 개가 죽었어. 그러면 엄마 개 땅에다 묻을 수 있어. 더잘 묻어. 그지? 맞죠? 근데 안 묻어. 왜? 이런 거를,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이 위에 있는 에렉투스나 아파렌시스는 없었어도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그 사후 세계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시체를 매장합니다. 그리고 뭐를 했어? 시체도 매장하고 간단한 집을 만들었어요. 간단한 집이라는 건 우리 뭐라고 그러지? 막진 거예요. 막집이에요. 알았죠? 막집이에요. 자,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이에요. 여기는 동굴 벽화도 만드네요. 이 시기 호모 사피엔스 중에 뭐예요? 현생 인류를 우리 크로마뇽 지방에 저 발견된 해골 바가지를 우리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했대요. 뭐, 그 옛날에는 무슨, 우리 뭐, 빙하기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대륙이 막 걸어 다닐 수가 있었어. 다. 우리 뭐, 그 EBS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도 걸어가고 여기는 지금 운하를 지금 만들어놔서 그렇지만 여기가 바다였잖아. 여기서 여기 못 가잖아. 여기서 여기 못 가. 쟤네들은 지금은 가지만 근데 이게 얼어붙어 가지고 이게 얼어 가지고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었대요. 여기에서도 또 여기도 얼어서 건너갈 수가 있었대요. 그치? 타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는 안 얼겠어? 여기는?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야. 핸드폰이 어디 갔냐? 프랑스인가? 네덜란드인가? 뭐였지? 뭐 찾아보려고 그랬던가? 그거 찾으려고. 우리 한가할 때 한번 찾아보자.
베제르 강연은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크로마뇽 지방이에요. 여기 무슨 주에, 그지? 무슨 마을의 한 곳을 크로마뇽 지방 마을이야, 마을. 그지? 아주 작은. 그러니까 프랑스 남서부라고 했을까? 대단한 거야. 프랑스인 것만 알았어도, 그치? 여기가 뭐야? 구석기 말기에 살았던, 그죠? 화석 인골, 그지? 뼈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색 벽화, 동굴 벽화잖아요, 그죠? 채색 벽화가 발견이 됐대요. 채색 벽화가 발견이 됐대요. 응? 뭐라고 그랬지? 동굴도 발견이 된 거네요, 그죠? 동굴도 채색 벽화가 발견이 됐어요. 크로마뇽 여기도 뭐라고? 동굴 벽화가 발견된 거야, 알았죠? 아무튼 이 크로마뇽인이 이 우리 책에 있는 걸로만 보면, 그지? 크로마뇽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죠? 자연환경이 적용을 했대요. 그죠?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구석기랑 신석기를 볼게요. 구석기는 뗀석기인 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다 배웠죠? 여기는 간석기다. 그지? 신석기 때는 토기를 만들었다. 빗살무늬 토기 막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거랑 그지? 분리해서 배우네요. 이거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그지? 신석기 구석기예요. 구석기는 사냥 채집인데요. 신석기 때는 농경을 했어요. 이런 벼처럼, 그지? 벼는 물 관리를 해야 되잖아. 봄부터 추수하기 전까지는 논에, 그지? 몇십 센치의 물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계속 차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못했어요. 그렇게 물을 계속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기장 이렇게 뭐 간단하게 물이 많이 필요 없는 거, 그지? 응? 씨앗만 뿌리면 할수 있는 곡물을 재배한 거고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여기다 조를 되게 많이 뿌려놨는데 딴데 가면 되겠어? 다른 놈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거 나 추수할 때까지 있어야 되겠지? 정착 생활을 했던 거예요. 움집에 살았고요. 막집에 살았어요. 막 살았던 거예요. 그죠? 옷도 만들었고요. 동물의 뼈로 치장을 했어요. 얘네는 뭐예요? 이동을 했죠. 무리 이동을 했고요. 동굴, 바위 그늘에 막집에서 살았어요. 얘네는 뭐 어디서 사는 거야? 바닷가나 강가에 움집. 알겠죠? 쉽죠? 평등했어요. 여기도 평등했어요. 금속이 나오면서 평등이 안한 거야. 청동기, 철기, 여기 이때부터 깨진 거야. 청동기부터. 알았죠? 씨족 중심이에요. 부족 사회를 형성했어요. 자, 우리 시체 매장한 거 아까 뭐라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호모 삼피엔스 동굴 벽화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위에 또 있던 거예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또뭐 했어요? 풍만한 여인 조각상도 만들었어요. 오른쪽 자료 3번 보이죠? 그죠? 이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시체 매장, 시체를 매장하고 장식품하고 도구를 함께 넣었어요. 동물 그림을 그렸고요. 사냥을 통해서 성공과 풍요를, 이건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이에요. 알았지? 이게 지역명일걸? 무슨 푸 이러니까 무슨 독일어 같죠?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첫날이고 한가하니까 계속 찾았었는데.
빌렌도르프. 오스트리아의 다뉴브 강가래요. 11cm예요. 작아요. 응? 우리 손가락만한 거야. 다뉴브, 오스트리아. 이게 썸입니다. 빌렌도르프라는 지역이 있겠지, 동네겠지, 그지? 빌렌도르프 동네에서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사진이 보니까 안 줄어드냐? 이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그죠? 구석 2 풍만한 여인상. 다른 말로 뭐라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같은 거예요. 그죠? 동굴 벽화는 상야 사냥의 성공, 풍요를 기원하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보고 다 읽었어요. 신석기 시대 때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거 영혼 숭배했어요. 애니미즘 볼까요? 자연물에 그냥 우린 태양의 자식들이야. 그지? 마을 입구에다 태양을 탁 걸어놨어 하나. 그지? 뭐 만들어가지고. 그지? 그러면 애니미즘인 거야. 자, 우리는 곰 부족이야. 그지? 곰 부족이야. 우리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토테미즘. 우리 샤먼킹 이런 거 들었죠? 샤먼킹 만화 못 봤어? 몰라? 아씨, 나만 본 거임? 아, 이게 샤먼킹도 안 보고 뭐 했어? 꿈과 희망을 길러주는 2000년도에 했던 만화예요. 보면요. 뭐예요? 영혼을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이런 귀신이죠, 영혼이. 그지? 귀신이나 이런 신 같은 것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주술사. 무당. 그지? 우리나라는 무당. 그 옛날 식으로 하면 주술사가 되겠지? 그지? 샤먼 영능력자인 뭐 얘네들이 나와요. 얘네들은 각각 하나씩 귀신이 데리고 다녀요. 귀신을 데리고 다녀요. 보면 애들끼리 싸우는데 싸울 때뭐 얘는 이런 귀신 괴물이 나오고 쟤는 뭐 이렇게 하나씩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볼까? 이렇게 귀신 있잖아. 얘가 되게 커져요.
큰 것들이 나와요. 응? 무슨 로봇만 해지는 게 엄청 큰 로봇, 태권부이만한 개도 커지기도 하고 쓴 놈들은 뭐 그래요. 아무튼 샤머니즘은 뭐라고? 주술사, 무당, 그죠? 이 사람들을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만이 신과 영 귀신을 갖다가 할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빵이랑 마찬가지지, 인간 중에서는. 그지? 얘네 마음이잖아. 아, 신이 이렇다고 사기치면서 이러는데. 사기치면 누가 알아? 그지? 모르지? 말 들어야 되겠지. 아무튼 신석기의 신앙인데 뭐예요? 태양 믿으면 애니미즘, 곰 믿으면 토테미즘, 무당 주술사 나오는 건 샤머니즘. 그지? 샤먼킹도 보여줬어, 만화. 그지? 기억해야 되겠지? 이게 언제 시대 거라고? 구석기,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다. 미안해. 자, 우리나라 건 봤어요. 아니, 우리나라 거 벌써. 우리나라는 약 70만 년 전부터예요. 그 다음에 유적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뗀석기겠지. 뗀석기로는 그 다음에 뼈도 보여요. 얘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석기는 약 1만 년 전이에요. 이런 데가 있고요. 간석기고요.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가락바퀴랑 뼈나 뼈바늘은 이때 나오는 거야. 알았지? 가락바퀴 이런 건다 봤어요. 우리 실전 문제는요, 아직도 그런 얄궂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동네에서도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우리는 이 지도에 보면은 파란 게 뭐라고? 파란 거에 이렇게 돼 있는 게 구석기 유적이고, 이거는 빨간 점은 뭐예요? 신석기예요. 이 빨간 점이 훨씬 더 많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되겠어? 한 가지만 외우는 거야. 구석기를 외우고 나머지는 뭐로 보는 거야? 신석기로 보는 수밖에 없지. 설마 이걸 다 쓰라고 나오겠어? 원장님이 이렇게 외웠는데. 여기 뭐예요? 동굴들이 나오죠? 그죠? 동굴. 맞아요? 동굴들은 우리 뭐로 보는 거야? 구석기로 볼 거예요. 응? 구석기로 볼 거야.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봐봐. 구석기. 그지? 맞아요? 우리는 신석기 애들은 세련된 움집졌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원 거문모로 동굴, 그 다음에 평남의 승리산, 평안남도죠? 그죠? 승리산 동굴, 거문모로 동굴, 그 다음에 충남 공주의 석장리, 이건 외우는 거야. 승리산 동굴, 거문모로 동굴, 석장리, 그 다음에 원장님 많이 가는 전곡리의 구석기 박물관 있거든? 응? 전곡리? 그지? 그래서 석장리, 전곡리, 동굴, 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거 외우고 나머지도 좀 외워주면 좋겠지? 전말 동굴, 뭐 두루봉 동굴, 굴포리, 그지? 석장리, 굴포리, 전곡리, 리자. 뭐,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외워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석기. 자, 움집은 땅을 이렇게 파고요. 그죠? 여기다가 큰 기둥 하나 팍 박고 여기다가 불뗄수 있게 조금 만들어 놓은 거지. 그지? 그 중앙에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이 있었대요. 화덕. 그래서 뭐그 정도야. 우리 어디에 살았다고?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라고 했어. 그럼 빗살무늬 토기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모래잖아, 모래.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화덕이야, 화덕이야. 이거를 갖다가 모래에다가 이렇게 푹 파묻어. 그리고 옆에 불 떼고 있잖아, 여기. 그지? 그럼 여기가 잘 조리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지금 쇠 냄비 만들어서 이 모닥불 위에다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편리할 수가 있어. 그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 생긴,
이 비살무늬 토끼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 거야. 이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사는 곳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맞죠? 사는 곳하고 상관이 있는 그릇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조랑 수수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 그지? 우리 토기인데 여기다 국물 넣어갖고 찌개 먹어야 되겠냐? 흙국물 나오는데? 아니지. 물기만 촉촉히 젖은 거를 갖다 여기다 놓으면 쪄질 거 아니냐? 맛있게. 그지? 쪄질 거 아니냐? 익혀만 먹으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 용도로 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았죠? 응?